올해 들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결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해봤지만 아니 결혼에 들어가는 돈을 다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돈으로는 내집 꾸며서 호화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 결혼할 때 주려고 꽁쳐둔 돈 아니, 없어, 있으면 없어. 이걸로 여기다 네가 벌어서 해. 안 된대요. 허스커를 걸어다니는 남자, 오늘 또차 타고 갑니다. 오늘은 하남 허스커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한테는요, 오비건 샴푸 500ml 29,000원짜리 한 병을 20명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연 오비건 샴푸 20개를 구독자님께 쏩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묵일까요? 아닙니다. 어묵 밑에 사각냄비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우선 저렴하고요. 다용도로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세일하네. 지금 15,000원 세일하는데 이게 좋은 게 더블 그릴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내가 튀긴 거나 전 같은 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인덕션도 되는 거거든요. 이두 개가 인덕션이 돼요. 놓고서 이제 뭔가 보관할 때 뒤집어가지고 뚜껑 대용으로 이렇게 딱 여기가 맞아요. 이 깊이에 따라서 여기에 쓰셔도 되고, 여기에 쓰셔도 되고, 이렇게 같이. 이거 보시면서 분명히 냄비는 관심 없고 어묵 어디 거냐 궁금하신 분 계시죠? 노브랜드 제품입니다. 맛있어요. 저희 집에서 이거 쓰고 있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거. 너무 이쁘게 생겼지? 이거 이렇게 초록색도 있고, 너무 이쁘고, 다잘 되고, 너무 좋은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얘가 같이, 여기가 같이 뜨거워져요. 이 손잡이가. 계란 후라이 정도 그 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좀 더, 맞아요. 올해는 뭐, 고기를 볶음밥 볶는다 그러면 같은 거. 조금. 정말 싸고 예쁜 클래식한 컵이 커스커에 나왔습니다. 시원한 하이볼 즐기시는 분 어떠세요? 생긴 것과 다르게 가격이 너무 쌉니다. 6피스인데요. 이 가격 믿어집니까? 이거 미국에 있었다? 내가 그렇게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이거 색깔별로 약간 하늘색, 초록색 막 맞아, 있었어. 맞아. 뭔지 알지? 댓글 주시면은 저는 이거 딱두 개만 필요한데 나머지 가지실 분이 여기 나두 개밖에 안 가지니까 저는 한 4,000원하고 나머지 가져가시는 거 어떠신지 연락 주세요. 이 후라이팬 정리대가 있는데 엄청 옛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뭔가 얘가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잘 나왔다네요. 엄청 튼튼하고 엄마가 계속 이거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사달라고 하시는 건지 계속 지금 막 10번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눈치 보여서 찍고 있는데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한이가 사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얘는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 얘는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얇은 것만 가능한 거야. 이를테면 얘는 넣을 수가 없어. 튼튼하기는 해도 실용성은 없어. 에이. 오지환 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얘 크롬이라고. 손자, 손녀, 아들, 딸 키우시는 분 주목하세요. 크롬? 크롬이. 크롬이. 아빠 세대는 키티만 알지. 걔네 친구들이야. 같은 회사에. 크롬이랑 시나몬 롤이라는 애인데, 옛날에는 키티가 엄청 유명했잖아. 인기 많고. 그러느라 얘네들이 뒤에 있던 애들인데, 요즘엔 이제 얘네가 시대예요. 어른들도 좋아해, 그래서. 나도, 나 보여줄까? 어른들도 좋아하는. 제 가방에 이렇게. 지난주에 트레이더스 리뷰에서 보여드렸죠. 트레이더스는 동그란 얼음을 만드는 얼음 메이커고요. 이게 더 이쁘다. 나왔어요. 약간 이렇게 각진 게더 이쁘다. 허스커 제품은 다이아 몽댕이처럼 생긴 보호석 스타일의 아이스 메이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노브랜드에서는 이 상품 딸랑 한 개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에 2,980원.
그냥 노브랜드에 가셔서 한 개씩 구매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보석처럼 생겨도 녹으면 동그래지는 거 아니야? 저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거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 샀을 때 아빠랑 언니랑 엄마랑 다 같이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넌 왜 그런 걸 신냐면서 그게 이뻐? 이러면서 아니 이거 이뻐서 신는 게 아니라 이거 편해서 신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줘도 안 갖는데 이래놓고서 우리 가족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름에 여름에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제가 한 번만 신어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신더니 어머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남자고 여자고 이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제가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신어보고 남의 눈 따위는 아랑곳없이 나의 발 편함에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어디 나갈 때마다 넌 그거 좀 안 신으면 안 되니 이러다가 지금은 자기네들이 나보다 더 잘 신어. 파스타가 그 애슐리에서 시작했지. 그렇지 그렇지. 애슐리가 아니고 아웃백 스테이크의 시그니처 파스타인데요. 이 파스타의 특징은 매콤합니다. 약간 무슨 맛이냐면 크림 파스타에 신라면 그 맛을 살짝 넣은 맛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굵은 페투치니 파스타면으로 조리해야 하는데 이게 집에 없더라고요. 보기에는 로제 파스타처럼 보이지만 칼칼한 칠리 고춧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집에서도 간단히 요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넣어놨습니다.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접하면 좋지. 인스턴트 싫어하시는 분들은 직접 만들어 먹어도 어렵지 않고요. 그깟 거 하나 먹자고 내 손에 물 묻혀 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코스코에서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코가 멀다 하시는 분은 트레이더스에도 있습니다. 코스코에 여성 모자가 나왔는데 아주 싸고 예쁩니다. 요즘 둘째가 매일 이 모자 하나로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다. 여기 끈 조절하는 거 있어요. 이 뒤에도 포인트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 묶은 사람도 괜찮고 편하고요. 모자 추천드리는데 저 원피스는 어디서 샀냐고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죠? 무지, 무인양품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59,900원입니다. 아니야, 이 정도가 나아요. 걔도 턱관절이 나 닮았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 개념스키 장난감 값으로 아주 돈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사시면 10분이면 고장을 내는데요. 소리 나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사주고 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워낙 좋아하니까 고장나면 또 사주고, 고장나면 또 사주고. 손자라고 이놈 하나 있는데 뭐 아낌없이 사줘야죠. 유학도 안 보내니까 이게 싸게 맥히죠. 오늘 아침부터 혼자 있게 했으니까 이거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리가 나는 거야? 응, 다 얘도? 다 나. 오, 이거다, 이거. 우리가 말한 거 이거야. 오랑캐나. 이 여기 없잖아요. 이제 저거에서 갈아타.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하는 음료 분다버그 망고 맛. 더 이상 코스코에서 살 수 없어서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대체할 음료 오랑지나입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죠? 분다버그를 대신할 만한 맛입니다. 저희는 콜라나 사이다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건강상 아이들이 먹는 거를 원치 않아서 최근에는 저희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오랑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에 더울 때 이거를 꼭 드셔보세요. 이거랑 샐러드랑 먹어도 되고 우동 차갑게 해가지고서 같이 드시면은 너무 상큼하고 새콤하고 달짝지근하고 입맛을 막 돋구는 그런 맛입니다. 일단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찍어주세요.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먹어봤거든요. 이 라인에 있는 걸. 이거는 어떤 때 먹는 건지. 약간 토스트 위에다가 샐러드 올려서 그냥 하나 이거 먹으면은 또 되게 감칠맛이 있고. 맞아. 좋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안에 크림치즈가 있어서. 근데 여기 이게 기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카놀라유니까 기름을 굳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치폴레 꼭 사서 드세요.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치킨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샐러드에 먹어도 맛있고
뭐 샌드위치에다 먹어도 맞아, 맛있고 샌드위치 스프레드로 먹어도 디핑으로 해도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친구인데 이제 저희 집에 없으면은 안 되는. 얘는 김치 같아 우리 집에. 거의 약간 그런 식. 근데 올리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올리브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거를 사 먹어보세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드레싱들도 저희가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맛있을 거예요. 이 아는 맛이야. 이게 저도 미국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꼭 사 먹었는데 얘는 우리 한국인이 딱 좋아하게 딱 봐도 마늘 갈릭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미국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마늘을 너무 좋아하진 않아서 약간 향경도 짜잘짜잘하게 밑에 살짝만 있는데 얘는 진짜 너무 많잖아요. 이름이 대놓고 갈릭 드레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언제 몰래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원래 좀 소스파라서 집에 소스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꼭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후무스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후무스를 처음 접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걸로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이게 살짝 매콤한 후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병아리 콩으로 갈아서 만든 후무스. 나는 좀 외국에서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맛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처음 먹어본 사람은 생소할, 너무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고수같이 그런 좀 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해보지 나는 약간 그런 외국 향 음식에 좀 민감하다면은 이런 걸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꼭 빠지지 않고 먹는 어니언 드레싱. 치킨에 찍어 먹거나 피자에 찍어 먹거나 가끔 김밥에도 찍어 먹고 진짜 다양하게 우리 집이 이게 진짜 많이 먹지. 코스트코 생긴 이래로 끊기지 않는 드레싱 중에 하나. 유일하게 제일 많이 사 먹는 소스. 구독자 20분께 오비건 샴푸 드린다고 약속드렸죠? 저는 배우 오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샴푸의 광고 모델이 아니고요. 이 샴푸를 제작 기획한 사람입니다. 왜 했냐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고 건강한 샴푸를 만들 수 있나 생각 중에 이 발효수 52%의 천연 화장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화장품은 제가 아무리 좋다고 광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지 않는 한은 제가 이거를 좋다고 말한다고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국 FDA에다가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2부 비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더마테스트 아주 민감성 피부에게 좋다는 엑설런트를 받았습니다. 이 샴푸는 이미 3만여 명의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샴푸 안에는요, 20가지의 주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요.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자, 나는 정말 좋은 샴푸가 필요하다. 안전한 샴푸가 필요하다. 나는 두피와 모발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20명에게 제가 처음에 약속한 오비건 샴푸 500ml 한 병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써보신 분이라면은 이 샴푸를 사용했더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이런 점을 써주셔도 제가 500ml 한 병을 선물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약간 갈색이라서 그런지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 여름인데 선글라스 필요하시죠? 선글라스는 주로 백화점이나 해외 나갈 때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거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코스코에도 가끔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느낌의 선글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폴리스 브랜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중국제 아닌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입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레이벤 좋아하시고요. 폴리스 좋아합니다. 이 선글라스는 헐리우드 배우가 가장 많이 쓴다는 젠틀 몬스터. 어느 나라 거냐고요? 국산입니다. 한국 선글라스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선글라스는 제가 이 선글라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젠틀몬스터에 제가 이 선글라스를 사러 갔다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들어갔더니 굳이 선글라스를 그렇게 비싼 거 사지 않으셔도 이거를 구매하시면 어떨까요? 하고서 이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볼 때는 제가 좀 빈곤해 보였나 봐요.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위에다가 덧붙였는지 그냥 선글라스인지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꼭 이게 젠틀몬스터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안경 끼시는 분들은 막 안경 썼다가 선글라스 꼈다가 이런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형태의 선글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코스코 제품의 폴리스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죠.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남편분들이 구매한다 그러면 그냥 10만원대에 코스코에서 구매하시면 폴리스 브랜드 괜찮은 브랜드니까 추천드립니다. 오, 잘 어울린다. 오, 잘 어울린다. 그냥 아빠 거 같은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NG 장면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딸들과 크록스 촬영을 하는데 우리 집 개는 모습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우, 어찌나 방해를 하던지요. 미끼야. 미끼 미끼. 미끼야.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좋아요. 아차아차. 댓글 달고 샴푸 받아야죠.